맞춰볼게요. 양동수 위원이 왔다 가셨거든요. 이게 이 정도면 될까요? 좀 더. 될까요? 그래서 자, 저기 다 오셔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이쪽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쓰시고 의원님 옆에 쓰시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누가 쓰셔야지 이쪽으로 의원님 쓰시고 지환이 여기서 여기 뒤에 옆으로 쓰셔야 될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아니 여기 남 이쪽으로 쓰고 의원님 제가 이렇게 네, 의원님이 저쪽으로 쓰시고 됐어. 안 보이니까 됐어. 이쪽으로 한 분 더 오셔야 되겠네. 이쪽으로 한 분 더. 지한이가 이쪽으로 옆으로 오고 됐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안 보이니까 얼굴이 됐어. 옆으로. 손해남이 이쪽으로 쓰래. 조금 한 발씩 왼쪽으로 조금만 더 하시죠. 여기 안 보여서 그래.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성북갑 전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제가 오늘 탈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문을 오늘 발표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미리 이제 보도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다 보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9년간 몸 담았던 민주당을 떠납니다. 저의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여러 날을 보낸 끝에 내린 결단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자랑스러운 민주정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었던 당내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라크 파병, 한미 FTA 관련해서 다들 당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입장 개진이 가능했던 시절에 한미 국익을 저해하는 한미 FTA 반대, 이라크 재파병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섰지만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자유로운 국회의원들의 가치 지향적인 의사 개진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 당대표를 비롯해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도덕성 시비에 걸려 방탄에 집중하다 보니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국정 실패로 실패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실종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4년 전 이해하기 어려운 경선 결과로 공천 탈락하고 이번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예 경선 참여조차 원천 배제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하는 것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 되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비명이라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원조 친명으로서 공천 배제 탈락하고서 무슨 할 말이 있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왔습니다. 억강구약 9호와 기본소득 공약을 믿었고 정의와 공정의 원칙을 지키는 드문 정치 지도자라고 믿었습니다.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는 명랑 여성시대라는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원조 친명인 제가 특별히 이익을 누릴 생각은 추어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리라 이것만을 기대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제가 경선에 부정 경선 의혹을 제기했던 일을 빌미로 해서 이것이 경선 불복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예비 후보자 자격조차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를 배제한 채로 예비 후보자들의 적합도 조사가 진행이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2020년도 최종적으로 경선 결과를 승복하고 당 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문자까지 대량 문자까지 두 차례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원총회 가서 제가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분들이 당을 위해서 당선이 되시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승복 절차를 제가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원 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고무줄 검증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 처리위원회에서는 저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당대표는 제가 길이의 김대중 시사회에 가서 현충원에 참배에 가서 손을 부여잡고 호소했습니다. 당대표는 당원 당규상 경선 불복이 아님을 당대표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당규가 너무 세서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탈당해서 다른 당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을 지내고 온 경우에도 검증을 통과시켜주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현란하게 오고 가면서 저주를 퍼붓던 모 의원에게는 당대표가 직접 전화하여 복당을 요청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왜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왜 고무줄 검증의 희생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당한 사례가 여러 사람에게 지금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무줄 검증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의 지도자가 원칙과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일관성과 명분이 없으면 당의 공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공정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예비후보자로서 등록을 못하고 원천적으로 경선에서 배제된 벼랑 끝에서 두 달 동안 출마를 포기할 것이냐 탈당할 것이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널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의 출마를 염원해오고 그리워하던 분들 8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후보 부적격 판정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7일에 있었던 출판 기념회에 오셨습니다. 여성, 노인, 서민,
약자로 살아온 평생 민주당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책값이 적어서 미안하다, 많이 못 넣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역의 유지들은 한 분도 못 왔습니다. 줄서기 정치를 못하고 청년 정치와 바닥 정치, 여성 정치에 몰두하여 주류 정치에 밀려 출마까지 봉쇄당하는 상황이지만 바닥 민심에 힘입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의 민주당이 아니다,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제3지대에 가서라도 출마해라 하십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진짜 민주정당,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대변하는 성평등 정당, 기득권 보호가 아니라 서민과 약자를 진실되게 대변하는 정책 정당, 도덕성 잣대를 자신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윤리 정당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험난한 길일지라도 젊은 시절 계란으로 바위를 던지는, 바위를 깨는 심정으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그 심정으로 또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저보다 앞서 용기 있게 기득권 거대 양당 독점 구조를 허물고 제3지대에서 진짜 민주당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서신 분들이 있어 이분들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짜 민주당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당의 후보가 되어 지역구 유권자의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러한 결심을 밝히자 하루 만에 거의 300여 명의 당원들이 실명을 내걸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때가 찼다는 것을 느낍니다. 도저히 허물 수 없을 것 같은 군사독재 정권이 어느 날 무너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기득권 거대 양당의 내로남불의 신물이 난 우리 국민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정치혁명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좀 더 일찍 결심하지 못했던 저의 용기 부족을 질책하시되 이제라도 행동하는 양심으로 진짜 민주당을 건설하기로 결심한 저에게 성북갑 유권자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1일 유승희 전 국회의원 성북구 갑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지역에서 평생을 민주당원으로 같이 일해 오신 분들입니다. 전 서울시의원 김춘내 의원, 그리고 같이 함께 일해 오신 박혜영 님, 그리고 유병기 고문님, 그리고 서기철 전 한겨레 행정실에서 일하셨던 국장님, 그리고 선해남 실장님, 그리고 우리 청년 이지환 씨, 그리고 이창래 고문님, 이렇게 함께 어려운 이 단상에 같이 함께 서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조직위원장으로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부터 함께 애써주셨던 우리 사진을 찍고 있는 김기순 조직위원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들 평생 민주당 당원으로 함께 제가 처음에 성북구 갑에서 원외지구당 위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해 오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취재를 하고 계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화를 또 담당해 주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유승희 화이팅! 화이팅!